너무 마음에 드는데 길어보이는 완전 다르네. 4만원 저렴한 얘가 조금 더 입문하기에 좋을 것 같아.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더입니다. 저번 100키룸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1편도 보고 와주세요. 체어벨트, 자켓, 트임, 부츠컷, 팬츠, 투페이스 세트. 자켓은 64,900원, 팬츠가 39,800원에서 두 개 세트에 104,700원에 골랐습니다. 컬러는 블랙, 베이지, 카키가 있는데 저는 블랙 컬러로 한번 골라봤어요. 오, 원단이 좋은데? 오, 역시 비싸서 그런가? 지금까지 본 자켓 중에서 원단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딱 봄, 가을이 입기에 좋은 두께감이고 안감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자켓은 단추가 없어서 이렇게 벨트로 조여서 입는 그런 자켓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켓이 다 테일러드 카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위로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피크드 라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깨 패드가 아주 살짝 들어가 있고 가슴 주머니는 웨이크, 양 옆에 주머니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라인을 한 번 더 잡아줬어요. 주머니 위에 벨트 구멍이 있고 자켓 뒤에 트임은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본 자켓보다 원단감이 더 탄탄하고 조금 더 두꺼운 그런 느낌이랄까? 앞에 후크가 들어가 있고 벨트 구멍, 앞에 핀턱은 안 잡혀 있고 뒤에도 뭐 고무줄 밴딩이 아니라 슬랙스 자체입니다. 그리고 아랫단에 보시면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와, 지금까지 본 거에 비해서 세트로 104,700원이면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근데 요 정도 핏에 요 정도 원단이다? 아성입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자켓이 살짝 널널하지만 이렇게 허리 라인을 쏘아주니까 페미닌한 느낌이 싹 들면서 원단감도 탄탄하니 너무 괜찮고, 그리고 요거는 벨트를 이렇게 해줘도 예쁘지만 벨트를 안 해줘도 핏이 너무 예쁘다. 왜냐면 바지가 너무 예뻐서 이거 바지 핏이 진짜 미쳤어요. 배꼽까지 올라가는 하이웨이스트라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세미 부츠컷 핏이라서 더 시크한 느낌이 드는데 발목 부분에 옆에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걸을 때마다 이렇게 살짝 살짝 발목이 보이는 게 요게 너무 예쁘고 기장도 저한테 너무 잘 맞는데요? 모델분이 입으셨을 때는 살짝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제가 입으니까 기장감 너무 괜찮네. 제가 또 부츠컷 팬츠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기장이 너무 짧아버리면 다리가 진짜 더 짧아 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기장이 길고 또 하이웨이스트라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인다. 그리고 잔주름 같은 것도 잘 안 가는 탄탄한 원단이라서 마음에 드네요. 시니컬한 느낌에 부담스러움 없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뿜뿜 내주는 셋업인 것 같아요. 특히나 카라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더 시크한 무드를 내주는 것 같고, 바지가 허리가 저한테 좀 커요. 이렇게 주먹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핏이 너무 예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요거는 후크를 딱 떼가지고 좀 바깥쪽으로 이렇게 달아주겠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소매를 이렇게 트여서 단추만 조금 달아줬습니다. 그거 빼고는 다 마음에 든다. 그 다음은 더블라인 자켓 세미 부츠컷 팬츠 셋업. 자켓은 99,800원, 팬츠는 48,900원에서 세트로 148,700원이에요 제가 오늘 고른 것 중에서 가장 비싼 제품입니다. 블랙, 화이트, 연설화, 베이지가 있는데 저는 화이트 컬러로 한번 골라봤어요. 제가 또 화이트 컬러의 셋업을 한번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호호호. 자켓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테일러드 카라로 되어 있고 버튼은 6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머니도 있고 또 양 옆에도 주머니가 하나씩 있고 원단이 진짜 완전 빳빳하고 괜찮네요. 그리고 단추도 이렇게 싸게 단추로 되어 있어서 완전 깔끔하고 안쪽에도 단추를 채울 수 있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요. 안감도 화이트 컬러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바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세미 부츠컷 핏인 것 같고 얘도 단추 대신 후크로 되어 있고 앞에 핀턱은 딱히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원단이 되게 빳빳해가지고 안 입어봐도 핏이 너무 예쁠 것 같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진짜 이것도 너무 예쁘다. 자켓은 세미핀 라인으로 허리 쪽에 보시면 라인이 부드럽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버튼은 6개로 해서 포멀한 느낌을 더 내주고 방금 입었던 자켓 같은 경우에는 뒤에 트임이 없었는데 이거는 뒤에 트임이 있고 이거는 소매에 단추가 4개가 달려있는데 단추를 열 수는 없게 이렇게 돼 있어요. 바지도 세미 부츠컷 핏인데 기장감이 저한테 너무 찰떡이다. 다리가 딱 길어 보이는 기장감이고 그리고 방금 그거는 저한테 허리가 좀 컸는데 요거는 저한테 허리가 완전 딱 맞아요. 그래서 요 바지가 조금 작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지금 화이트 컬러를 골랐잖아요. 그래서 팬티가 비칠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좀 비치긴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컬러를 고르실 분들은 요런 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햄라인 팬티? 그런 거를 좀 입고 요걸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레이스가 자글자글한 팬티를 입었거든요. 더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세트로 해서 148,700원이라서 제가 지금까지는 4만원대 셋업부터 해가지고 보여드려가지고 아 좀 비싼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라 같은데 가면 자켓 하나에 뭐 15만원 하잖아요? 세트로 15만원이면 이거 가성비다. 이게 화이트 컬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셋업일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은 어반블레이저 자켓 핀턱 슬랙스 투페이스 세트. 자켓이 54,900원, 슬랙스가 34,900원에서 세트로 89,800원에 골라봤습니다. 블랙 차콜 베이지가 있는데 저는 차콜 컬러로 골라봤고요. 아까 제가 맨 처음쯤에 차콜 컬러의 슬랙스를 하나 골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슬랙스랑 요거랑 어떤 게 다를까 궁금했었는데 딱 보니까 완전 다르네. 이게 맨 처음에 고른 거고 이게 지금 깐 건데 얘는 면이 조금 더 혼방이 많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얘는 폴리가 좀 더 많이 혼방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정장 같은 느낌은 얘가 더 많이 들고 얘는 조금 더 캐주얼한 그런 느낌의 원단감이에요. 다른 게 보이시죠? 자, 자켓은 이렇게 생겼고요. 갈색 컬러의 단추가 두 개 달려있고 주머니가 있고 소매에는 단추 같은 게 딱히 없고 안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값지고 탄탄하고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뭔가 부들부들하고 파르르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와이드핏의 바지고 앞에 이렇게 후크가 달려있고 안쪽에 마감 처리도 잘 돼 있고요. 뒷모습 앞에 핀턱이 들어가 있고 입어봤는데요. 딱 심플 베이지 모던 느낌의 셋업인 것 같아요. 넉넉한 루즈핏 핏감이고 어깨 라인도 과하지 않게 잘 잡아줬고 슬랙스는 뒤에 밴딩이 없어서 지금 제 허리에 딱 잘 맞고 와이드한 핏감 이고 발등을 살짝 덮을 정도의 기장감입니다. 얇은 그런 소재라서 파르르르하게 착용감이 편해요. 근데 제가 앞쪽에서 보여드린 49,800원짜리 셋업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엄청난 그런 차이점은 잘 모르겠거든요. 얘가 세트에 49,800원이었고 지금 제가 입은 게 89,800원이잖아요. 얘가 조금 더 복불이 잘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원단이지만 핏은 얘가 조금 더 와이드한 핏이고 얘는 살짝 세미 와이드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내가 둘 중에서 뭘 살지 고민을 한다 하면 저는 요거를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단추 컬러도 얘는 자켓이랑 이렇게 맞춰서 해줬고 소매에도 단추가 이렇게 있어서 여닫을 수가 있고 슬랙스 뒤에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뒷모습은 별로 안 예쁠 수 있겠지만 조금은 더 편할 수 있겠다. 근데 가격이 40,000원 차이니까 원단은 얘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막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 같으면 40,000원 저렴한 요 셋업을 사겠다. 근데 요것도 그레이 컬러가 있었나? 근데 저 셋업 같은 경우에는 자켓도 그렇고 슬랙스도 그렇고 핏이 더 큰 느낌이라서 아, 난 너무 큰 것도 그래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사시는 게 호불호가 덜할 것 같기는 해요. 요것도 저는 마음에 드네요. 자, 그 다음은 베를린 오버핏 자켓 와이드 팬츠 투피스 세트. 자켓이 46,400원, 슬랙스가 31,900원에 해서 세트로 78,300원에 골라봤는데요. 블랙 크림 베이지가 있는데 저는 베이지 컬러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진행하는 셋업이래요. 와, 나 진짜 자켓 슬랙스 부자 됐네. 죽을 때까지 자켓 슬랙스 안 사도 되겠는데? 자켓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깨에 패드가 아주 살짝 들어가 있고 양 옆에 포켓이 단추는 브라운 컬러로 소매에도 단추가 있는데 이걸 열 수는 없고요. 안감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얘는 뒤에 트임이 안 들어가 있어요. 바지 앞에 단추 그리고 이렇게 핀턱이 들어가 있고 얘는 밴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입은 거랑 원단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얘가 조금 더 두툼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완전 얇지도 완전 두껍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으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셋업인 것 같아요. 어깨 라인도 예쁘게 잘 빠졌고 큼직한 오버핏이라서 군살은 또 가려주고 얘도 와이드 핏이고 제 발등을 덮을 정도로 아주 적당한 기장감이고 뒤에는 밴딩으로 돼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49,800원인가? 요 세트랑 좀 비교를 해보면 원단이 지금 제가 입은 게 조금은 더 탄탄한 느낌이라서 얘가 조금 더 각을 좀 잘 잡아주는 것 같고 가장 다른 점이 원단이랑 카라 부분인 것 같은데 세미 피크드 카라인데 얘는 요렇게 생긴 테일러 카라예요. 셋업으로 갖고 79,800원? 이것도 너무 괜찮다. 자, 그 다음은 보그 싱글 크롭 자켓 밴딩 와이드 팬츠 투피스 세트를 골라봤는데요. 자켓이 39,800원, 팬츠가 29,800원에서 세트로 69,600원이에요. 블랙 차콜 아이보리 밀크 베이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차콜 컬러로 골라봤고요. 세미 크롭한 기장감이고 원버튼으로 되어 있고 주머니도 있고 주머니도 있고 뒤에는 트임이 안 들어가 있고 소매 단추가 3개가 달려있는데 여기 단추가 열리지는 않고요. 안감도 이렇게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바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것도 이제 와이드한 핏감이고 단추 이렇게 컬러도 맞춰줬고요. 앞에 이렇게 핀턱이 잡혀있고 뒤에는 이렇게 밴딩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레이 컬러 와이드 팬츠를 지금 3개를 골랐잖아요. 다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방금 제가 입은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깐 거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 깐 건데 묘하게 컬러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거면 셋업으로 사셔라.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저 같은 키장녀들한테 딱 좋은 기장감인 것 같고 그렇지만 너무 짧지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깨에도 패드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서 각도 다 잘 잡아주고 원단도 편하면서도 너무 흐물텅거리지 않는 그런 원단이라서 핏도 굉장히 예쁘게 잘 잡힌 것 같고 바지에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뒤에도 밴딩이 돼 있어서 아주 허리는 찰떡같이 잘 맞고요. 기장도 저한테 완전 찰떡이고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29,800원짜리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했었는데 이걸 또 입어보니까 살짝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얘는 뭔가 면이 조금 더 함유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얘는 폴리가 더 함유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캐주얼한 룩을 더 자주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 바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포멀한 느낌 뭐 셔츠랑 같이 더 매치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세트에 요 바지로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게 원단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실제로 보니까 알겠네요. 가격도 똑같네. 그 다음은 클로이 크롭 싱글 자켓 세미 와이드 팬츠 투피스 세트를 골라봤는데요. 자켓이 51,900원, 팬츠가 39,000원에서 세트로 82,800원이에요. 블랙, 스카이블루, 라일락, 퍼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스카이블루 컬러를 골라봤고요. 자켓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제가 입은 자켓보다 더 크롭한 기장감이에요. 어깨에 패드가 이것도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단추가 흰색으로 두 개 들어가 있고 주머니가 있고 안감도 들어가 있고 슬랙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세미 와이드 핏이라고 그러고 앞에 이렇게 핀턱이 안 들어가 있는데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라인을 한 번씩 잡아줬고 벨트 고리나 밴딩 같은 게 없어요. 단추로 돼 있고 지금 제가 입은 원단이랑 살짝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차르르 하면서 착착 달라붙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컬러가 봄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화사하고 예쁘고 자켓이 반크롭한 이런 기장감이라서 수트를 입문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트렌디하면서 적당히 영해 보이면서 적당히 포멀한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자켓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일자핏이라서 허리 라인을 가려주잖아요. 뭔가 일자 몸매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입으실 때는 단추를 풀러서 입는 게 더 예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발등 살짝 덮어줄 정도의 아주 적당한 기장감으로 잘 나왔고 그리고 이게 세미 와이드 와이드핏이라고 하는데 제가 입었을 때는 그냥 와이드핏이랑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바지에 핀턱이 잡혀 있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깔끔하니 베이직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착용감은 정말 편하네요. 마지막 베키 긴팔 크롭 자켓 밴딩 와이드 팬츠 투피스 세트가 49,800원이고 이거는 따로따로는 안 파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오늘 고른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이에요. 블랙 연베이지 모카 컬러가 있는데 저는 연베이지 컬러로 한번 골라봤고요. 자켓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제가 입은 것보다 짧은 것 같고 어깨에도 패드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고 얘는 옆에 주머니가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허리 부분에 라인을 한번 잡아줬고요. 얘는 허리 부분에 라인을 안 잡아줬습니다. 단추는 같은 베이지 컬러로 맞춰줬고 안감도 이렇게 있어요. 소매에는 단추가 3개가 있고 그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후크, 벨트구멍, 핀턱이 잡혀있고 뒤에는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입은 거랑 얘랑 이렇게 원단을 좀 만져보면 얘가 조금 더 얇고 각은 얘가 조금 더 잘 잡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방금 제가 입은 회색보다 이게 더 저렴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장이 조금 더 크롭하고 핀턱이 잡혀있어서 더 라인감이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착용감도 괜찮고 자켓을 이렇게 열어서 입는 것도 예쁜 것 같고 바지 기장은 얘가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신 분들이 입으시는 게 기장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세트로 해서 49,800원이면 진짜 괜찮다. 이거는 하나 사셔라.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베키룸에서 고른 제품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고른 셋업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양념치킨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제가 양념치킨이 먹고 싶어서.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